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정말 많이 불편하고 저희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걸로 압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끼셔서 제가 잘 이렇게 얼굴을 분명히 뵙기가 힘들긴 하지만 뵙기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우리가 있는 것을 믿고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은 금방 이것도 지나가리라. 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견뎌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저희들이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이 일이 아니었으면, 이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었으면 다다르지 못할 어떤 상황 가운데, 경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나누기 전에 잠깐 한번더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또 야외에서 이런 소셜 디스턴싱을 저희들이 유지하면서 소수의 인원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모든 저희들 심령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과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북돋아주시는 격려의 말씀들이 저희들 모든 심령에 임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지금 있는 투싼에도 성도님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은퇴하신 분들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요즘 일이 우리가 힘들고 이렇게 현역으로 또 일할 때는 바쁠 때마다 우리는 언제 은퇴하게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은퇴하신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도 전에 섬기던 우리 성도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은퇴의 계획들을 서로 나누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냥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겁죠. 이렇게 쉰다는 것, 이제 바쁜 일과 일상, 이런 일들을 다 마치고 나서 편안하게 쉬는 그날을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 나눌 때에 그냥 얘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좀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러는 거를 경험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좀 보면은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한국 성경에는 그 단어가 빠졌는데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우리 한국 성경에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는 My father is always at work, at his work, to this very day, and I too am working. 영어 성경에는 always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성경도 그거를 만약에 넣어서 읽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병자를 고치셨을 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이에요. 내 아버지께서는 항상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쉬지 않고 안식일에라도 일을 한다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실 그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한국 성경에는 쉬셨다, 하나님이 영어로도 rest 이렇게 쉬셨다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는데, 원래 그 안식일의 원어를 보면은 쉰다는 단어보다 첫 번째 이렇게 그 사전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일을 마치다, 일을 중단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근데 그 안식일을 물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쉬고 마음도 쉬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안식일보다 더 큰 의미가 들어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세상 창조도 7일 동안에 마치셨죠. 그래서 6일 동안은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신 거죠. 7일째 일을 마치신 것인데,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역사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인생이 6일이라는 그 숫자에 포함되어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사실은 실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일곱 번째 날인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으라는, 그걸 연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들에게 일주일을 주시고 7일째를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래서 안식일날 쉰다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있지만 정말 쉰다는 개념은 이 세상의 일을 마친 후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도 상징적이죠. 영적으로는 이 세상의 바쁜 삶을 다 마친 후에 영원히 들어갈 안식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안식일이라도 병자가 있으면 고치시고, 안식일이라도 사역을 쉬지 않고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보세요. 120살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하다가 갔지, 그가 어느 정도 일하다가 일손 놓고 쉬다가 가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의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에게 부름받아 갈 때까지 계속 일을 쉬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또 여호수아의 갈렙의 모습도 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갔지, 아이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일했으니까 나 리타이어라고 손 놓고 이런 적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물론이죠. 예수님은 물론 젊으신 나이에 순교하셨지만 가시는 그날까지 일하시다 가셨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뭐 손 놓고 이렇게 쉬시거나 이렇게 뭐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는 우리가 은퇴 연령이 있고 그러한 리타이어라는 날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은퇴가 없는 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 은퇴가 사실은 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은퇴다 그러면 정말 일을 놓고 뒤로 물러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영어 단어의 retire라는 것은 타이어를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죠? retire. 그래서 현역으로 일할 때는 또 어떤 타이어를 끼고 우리가 달리다가 retire 한 다음에는 또 타이어를 바꿔서 일을 계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일을 전부 논다는 그런 의미가 영어 단어 retire에는 없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은퇴의 소망을 혹시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말씀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셨다고 해서 모든 일을 손 놓고 좀 계셨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좀 도전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그 상황에서 할 때도 우리 정교님 한 분이 이제 자기 나이가 70세가 됐으니까 은퇴하겠습니다, 뭐 그러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으니까 또 구세군의 그런 어떤 규정상으로는 사관도 70세에 은퇴하니까 공식적으로는 은퇴를 하실 수 있지만 사역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 그 같은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요번에도 와서 보니까 아직도 열심히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주님이 안식일 날도 일을 하시고 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까지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죽기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가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라는 그 말의 뜻보다는 영어 성경에 보면 be faithful unto the point of death,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be faithful, 충성을 다해서 일하라는 뜻이지. 그러니까는 우린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은 쉴 곳이 아니라 일해야 될 곳인 것을 우리들이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굉장히 적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는 좀 은퇴 이런 거 뭐 가능하고, 그런데 하나님 일에는 첫 번째 은퇴가 없다. 예. 그리고 이 세상은 일을 해야 되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의 정말 은퇴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 정말 영적으로 은퇴, 영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그동안 쉬지 못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난 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성경적으로 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시고 합당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 은퇴가 없는데 우리가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그죠? 우리가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이 진실로를 두 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19절에 요한복음 5장 19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런 말씀입니다. 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권리와 또 능력과 영광에 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들인 나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들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델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완전한 인간의 모델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방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3년 반 동안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 삶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결혼 생활이 내일이 이제 34주년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결혼을 할 때에 한국의 문화가 우리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초장에 잡아야 돼, 초장에. 뭐 이런 그 한국의 문화는 그 와이프를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결혼 생활이 힘들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아내를 내 마음대로 남편의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에만 이렇게 남편들이 주로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지 아내에게 이렇게 맞춰준다는 그런 개념을 한국 문화에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좀 그런 문화가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내를 나의 생각에 맞추려고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많은 아규 이런 많은 말다툼을 하게 되고 평탄치 못한 처음에 신혼생활을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한 2년 지나서 이렇게 나는 왜 참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왜 이렇게 결혼생활이 순탄치가 못할까 맨날 이렇게 우리는 논쟁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공중에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너 사랑이 뭔지 아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으로. 그래서 사랑이요,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주신 게 사랑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깔달하면 사랑은 정말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 주는 거구나. 그죠? 우리가 다 알면서도 제 결혼 생활에는 그걸 적용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정말 진짜 사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태까지는 내 사랑은 너무 이기적인 사랑. 내가 좋아하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결혼을 했고 저 아내가 그저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고 전부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참된 사랑을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를 깨달고 그날 저녁부터 이제부터는 내 아내의 좀 말을 듣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좀 해주는 남편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희생적인 참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사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단을 내린 이후로 저희 가정이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해지고 지금도 그래서 저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내에게 꼭 얘기를 해요. 먼저 얘기를 하는 그런 습관을 제가 이렇게 실천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전에는 얘기를 안 하고
제 멋대로 이렇게 막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 아내는 생각이 틀릴 수가 많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아니 당신 왜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혼자 결정을 하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러느냐 그런 것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 아주 큰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를 존중하는 그리고 아내의 의견을 생각하고 아내와의 의견을 맞추고 또 나와 생각이 다르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아내와의 의견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자세를 가지면서부터요 우리 부부관계가 얼마나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참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사랑이고 사랑 정말 사랑을 하면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삼위일체라는 건 너무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데 이 세 분이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되시는 관계 가운데 얼마나 깊은 행복과 기쁨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부부관계에서 저는 그 전에 대학 다닐 때 가정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가정교사를 하면서 그 집에 사는데 그 아주머니 아저씨 두 분이 너무나 다르셔. 그러니까 끝까지 몇십 년을 사셨어도 의견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끝나지 않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에서는 이게 해결이 돼서 지금 너무나 다행인데 이게 해결이 되는 게 뭐냐면 서로가 사랑을 정말 한다면 상대방의 의견을 생각해보고 존중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의견을 덜 듣는 것이죠. 또 아버지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냥 자기 뜻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또 입장을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고 그러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하나 예수님에게 어떤 가이드 이런 일을 주실 거고 또 예수님은 그러한 배려함과 사랑함을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러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정말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 되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성도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게 보통 사랑이냐 말이죠. 그 예수, 그 귀한 예수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정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참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알려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을 언제든지 들으려고 늘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잘 알을 수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 아모스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모스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래 성경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의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별로 알려고 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실은 그러면서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도 보면 육신의 소욕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디자이어, 하나님의 뜻인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 desire of our flesh,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간들. 근데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그 길은 뭐예요? 멸망이죠.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그죠?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24/7이죠.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항상 지금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에게 베케이션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이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7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뭐 탄식하며 기도하시나, 그냥 싹 바꿔버리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로봇이나 이런 동물처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과 같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컨트롤하지를 못하세요. 그렇게 못하시게끔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wrong choice를 내리면 wrong choice를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탄식하며 기도하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하시면서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지, 탕자가 떠나겠다면 그걸 막질 못하세요. 그거를 떠나보내야 되는 게 그 스스로의 의지의 결정을 하나님은 강제로 어떻게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강권적으로 막아주시옵소서.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세요. 근데 탕자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난 아버지가 그러시기 때문에 나도 못 쉬어. 나도 일해야 돼. 나도 그래서 오늘 안식일이지만 나는 오늘도 병자를 고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는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이 고통 다 받았고 뭐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띵까띵까 놀면 되지. 그게 wrong theology예요. 그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니 그 말 끝에는 뭐가 너희도 내가 간 길을 따르고 내가 졌던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가라고. 그래서 나의 길은 좁은 길이니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따르지 않고 그냥 되는 어떤 분들은 구원 뭐 공짜 뭐 이거 쉬운 거 뭐 믿으면 되는 거 이제 우리는 그냥 즐기면 돼. 이러한 잘못된 신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받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예수가 인도하는 그 길을 간다라고 고백한 것은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나는 놀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오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쉬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나에게는 노 은퇴, 리타이어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나는 이제 타이어만 바꿔서 내가 세상 일은 은퇴했지만 나는 타이어를 바꿔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겠다. 예,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안 한다. 예,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아주 말씀에 결심을 하시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일만 충성스럽게 따라갔던 예수님처럼 이제 여러분과 저도 이제 이 길을 가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영어에는 WWJD라는 말이 있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늘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에 결정을 내릴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기도해 보시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정말 예수님 들어가신 그 안식과 예수님이 들어가신 영광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게 하신 이 길은 참으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하고 넓은 길로 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저희를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으로, 그 안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을 저희들 오늘 모두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마음을 결단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에 오늘 선포해 주신
오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선포해 주신 이 말씀들이 저희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기억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